펠비스 페도니엄에 있는 유로 제니털 시스템 이야기할게요. 스펌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 기관을 뭐라고 해요? 테스티스. 그 다음에 스펌은 이리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죠? 뭐예요? 에퍼디더미스. 이제큘레이션을 하면은 에퍼디더미스에 있던 스펌이 나가죠. 뭘 지나요? 덕터스 데퍼런스. 덕터스 데퍼런스가 지나는 커넬이 있죠? 인구널 커넬. 덕터스 데퍼런스가 세모널 베서클하고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큘레이터리 덕트가 됩니다. 이제큘레이터리 덕트는 유리스러로 들어가죠. 스펌이 유리스러를 지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큘레이션이 되죠. 스펌 더하기 알파가 시멘이에요. 알파는 뭐냐? 이 세모널 베시클에서 분비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프라스테이트거든요. 프라스테이트에서 아주 많이 분비해요. 여기 또 글랜드가 있어요. 벌보 유리스럴 글랜드. 여기에서 분비한 것도 알파입니다. 함께 이제큘레이션이 되죠. 만약에 여기 덕터스 데퍼런스를 완전히 끊었어요. 정관 수술이죠. 바세렉토미. 그러면은 스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죠. 나가지 못한 스펌은 저절로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은 시먼이 전혀 없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분비한 알파는 나가겠죠. 다른 말로 시먼 빼기 스펌이 이제큘레이션 되는 거죠. 실제로 스펌의 양은 그 알파에 비해서 작아요. 따라서 시먼의 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로넬이 블레더가 있습니다. 유로넬이 블레더 벽에는 스무스 머슬이 있어요. 이것을 디트루소라고 합니다. 디트루소가 이리로 오면은 스핑크터로 바뀌어요. 이 스핑크터를 인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라고 합니다. 여기 유리스러예요. 유리스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번은 프라스테이트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러라고 합니다. 2번 둘레에 익스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가 있어요. 익스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는 유로제니털 다이어프램의 일부예요. 유로제니털 다이어프램에 쌓여있는 유리스러가 멤브러너스 유리스러예요. 피니스죠. 피니스에 쌓여있는 유리스러가 스펀지 유리스러입니다. 벌보 유리스럴 글랜드는 유로제니털 다이어프럼에 있고 그 덕트는 스펀지 유리스러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
미드 세저틀 섹션 하면은 바로 이 유리스러가 보이겠죠? 여기다 그렸어요. 프라스테이트에 쌓여 있는 것이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러, 유로제니털 다이어프램에 쌓여 있는 것이 멤브러너스 유리스러. 멤브린처럼 생겼거든요. 피니스에 쌓여 있는 것이 스폰지 유리스러예요. 유로네리 블레더는 퓨비스 뒤에 있어요. 물론 유로네리 블레더가 이제 막 차면은 퓨비스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미드 세저틀 플레인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퓨빅 심피시스예요. 유로제너털 다이어프램이 퓨빅 심피시스에 닿아 있어요. 유로제니털 다이어프램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연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퓨빅 심피시스에 닿을 수 있죠. 네, 실제로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피니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왜냐? 여기에서 위로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퓨빅 심피시스와 피니스를 이어주는 이 끈이 피니스의 서스펜서리 리거먼트예요. 그리고 퓨빅 심피시스 위에 무슨 끈이 있죠? 리니어 엘버가 있습니다. 리니어 엘버와 피니스를 이어주는 끈이 피니스의 펀더폼 리거먼트예요. 피니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피니스의 루트고 내려가는 부분이 피니스의 바디입니다. 유로네리 블레더 뒤에 뭐가 있어요? 렉텀이 있어야 돼요. 페리토니움이 렉텀과 유로네리 블레더 사이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토니얼 캐버티를 렉토, 베시컬, 파우치라고 해요. 유로네리 블레더에 있던 유린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유로네이션이에요. 평소에는 유린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따라서 인터널, 익스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가 수축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유리네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스핑크터가 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트루스 머슬이 수축해야 돼요. 유리네이션 할 때 일부러 힘을 주잖아요. 디트루스 머슬은 스무스 머슬인데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리네이션 할 때 힘 주는 것은 안테롤레트럴 앱도미널 월에 있는 스켈리탈 머슬이죠. 이것들을 수축하면은 앱도미널 캐버티 압력이 올라가고 따라서 유로네리 블레더를 누를 거 아니에요. 스무스 머슬이니까 이것도 스무스 머슬이겠죠? 이거는 스켈리탈 머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스켈리탈 머슬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스켈리탈 머슬 수축해야 되고 디트루스 머슬, 스무스 머슬 수축해야 되고 그리고 스무스 머슬이 이완해야 되고 스켈리탈 머슬이 이완해야 돼요. 거꾸로 유리네이션을 참을 때는 반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리네이션 하거나 참을 때는 스켈리탈 머슬, 스무스 머슬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유리네이션을 막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네이션 할 때 유린이 1위로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관은 가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가 차 있거든요. 이쪽은 뚫려 있고 따라서 유린이 1위로 갈 리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제큘레이션 얘기할까요?
이제큘레이션 할 때 스펌이 무슨 힘으로 나갈까요? 덕터스 데퍼런스에 있는 스무스 머슬이 연동 운동을 해요. 그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큘레이션 할 때 인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는 수축해야 되고 익스터널 유리스럴 스핑크터는 이완해야 합니다. 유로넬이 블레더고 그 아래에 프라스테이트가 있어요. 뒤에서 본 겁니다. 유로넬이 블레더로 유리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덕터스 데퍼런스예요. 덕터스 데퍼런스가 인고널 커넬을 지나서 가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덕터스 데퍼런스 끝나는 곳은 좀 뚱뚱해요. 덕터스 데퍼런스의 앰펄러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덕터스 데퍼런스 하고 만나는 거니까 세모널 베시클이에요. 이거는 세모널 베시클의 덕트죠. 이제큘로토리 덕트가 됩니다. 이제큘로토리 덕트는 프라스테이트를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로로 열리겠죠. 유로넬이 블레더를 그렸어요. 요 삼각이 유로넬이 블레더의 트라이간이에요. 유로넬이 블레더는 스무스 머슬이 발달했기 때문에 속이 울퉁불퉁해요. 심장처럼. 그런데 이 부분만 매끈해요.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유로넬이 블레더의 트라이곤 이 부분은 조금 볼록해요. 유로넬이 블레더의 유별러라고 합니다. 목젖처럼 생겼다고. 이것은 프라스테이트가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거예요. 이게 프라스테이트인데 이 그림으로는 이게 여기를 누른다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시신해서 보세요. 이 트라이곤 요 꼭지점, 요 꼭지점으로는 유리터가 열려요. 이것이 유리터예요. 유리터가 유르네리 블레더로 열립니다. 열릴 때 벽을 비스듬히 지나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 유로넬이 블레더로 유린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유린이 유로넬이 블레더의 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구멍이 막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유린이 유리터로 거꾸로 흐르질 않아요. 밸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유린을 너무 오래 참으면은 관계없이 거꾸로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유리터뿐 아니라 키드니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소변을 오래 참을 까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라이곤 아래로 쭉 연속되는 크레스트가 있어요. 유리스럴 크레스트. 유리스럴 크레스트 이 부분은 더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세모널 컬리큘러스라고 합니다. 세모널 컬리큘러스는 튀어나온 구조예요. 따라서 그 옆은 들어간 구조겠죠. 프라스테이트에 있다고 해서 프라스테이틱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세모널 컬리큘러스를 잘라서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구멍은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러죠. 바깥은 마땅히 프라스테이트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뭐라고 했어요? 세모널 컬리큘러스.
그 옆은 움푹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프라스테이틱 사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세미널 컬리큘러스에 홈이 있어요. 프라스테이틱 유트리클. 남성에서는 별로 뜻이 없어요. 여성에서는 이것이 버자이너가 됩니다. 발생학을 공부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세미널 컬리큘러스로 열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주죠. 프라스테이트 뒤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로 열려요. 그럼 뭐예요? 이제큘러토리 덕트예요. 그리고 프라스테이틱 사이너스로 열리는 관이 있어요. 프라스테이틱 덕툴이에요. 아까 이제큘레이션 할 때 프라스테이트가 뭔가를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프라스테이트에서 만든 분비물이 프라스테이틱 덕툴을 따라서 프라스테이틱 사이너스, 즉 프라스테이틱 유리스로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조금 더 많이 그렸죠? 예, 방금 이야기한 거를 그렸어요. 프라스테이틱 유트리클. 뭐가 열려요? 이제큘러토리 덕트가 열려요. 물론 두 개가 열리겠죠? 그리고 뭐가 열려요? 프라스테이틱 덕툴이 열려요. 덕트가 아니라 덕툴이에요. 아주 가는 관이에요.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 개 있는 것이 마땅하죠.